안녕하세요. 미세스 미스터입니다. 고소하고 꾸덕꾸덕 맛있는 크림 리조또를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브로콜리, 버섯. 버섯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치즈 2장, 양파 반개, 노란 파프리카 조금, 새우 한 주먹, 고추, 베이컨, 다진 마늘 한 큰술, 밥 2인분, 우유 500ml, 후추, 식용유, 다시다 한 큰술. 양파는 찹찹 썰어주세요. 버섯도 양파와 비슷하게 썰어주시고요. 노란 파프리카도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브로콜리는 대충 작은 크기로, 베이컨 썰고, 느끼함을 잡아주는 고추도 썰고, 새우도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재료 준비 끝! 열이 오른 팬에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베이컨을 넣고 볶아주세요. 색이 약간 노릇해졌다 싶을 때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가 조금 투명해지면 썰어놓은 야채들을 모두 넣고 볶아주세요. 대충 볶다가 새우도 넣고 볶아줍니다. 새우가 반쯤 익었다 싶을 때 밥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우유를 붓고 끓여주세요.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다 넣고 고추도 넣고 후추도 뿌리고 치즈도 넣고 끓여주세요. 우유가 걸쭉한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끓여주세요. 점점 걸쭉해지고 있죠? 이제 담아볼까요? 맛있어 보이죠? 직접 만든 피클과 한 입, 어떤가요? 눈으로도 먹음직스러웠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